안녕, 궁금이들. 나 안다야. 어때, 얘들아? 일단 우리 9N년생 궁금이들은 아닐 텐데 얼짱이 많았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훈녀생정템들을 구매를 했는데 내가 그때 감성을 되살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 얼굴은 이렇게 하얗고 눈썹도 대충 일자로 그리고 아이라인 펜더처럼 하고 입술도 물틴트로 바르고 이렇게 블렌딩하고 벽에다 이렇게 팍 이렇게 삼수장 앞머리까지 완전 그 감성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이렇게 말고 그때 당시 인기 있었던 요 훈녀생정템들을 리뷰하면서 진짜 예쁘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 슝! 본투비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주고요. 옷도 깔끔한 교복으로 다시 입었습니다. 예쁜 메이크업이 가능할지 사실 좀 네, 걱정이 되네요.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완전 챌린지인데? 화이팅!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 스킨푸드의 토마토 톤업 선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원래 모르는 템이었는데 직원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많이 썼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엄청 하얗고 꾸덕꾸덕해서 이런 식으로 좀 콕콕 찍어서 소량만 발라야 될 것 같아요. 퍼프로 조금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선크림인데 좀 뽀송한 느낌이더라고요. 뽀송뽀송. 아 맞아. 옛날에는 얼굴이 하얗고 좀 찹쌀떡 같고 뽀송한 그런 느낌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나오는 그 핑크빛 이런 톤업 크림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거는 약간 목이나 이런 데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니모리의 루미너스 여신광채 비비크림 이렇게 발라보면 역시 비비크림답게 약간의 회색빛, 잿빛이 나는 그런 컬러입니다. 저는 원래 그 에뛰드의 진주알 비비 그걸 엄청 예전에 썼어가지고 그걸 사오고 싶었는데 걔는 이제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한창 그 에뛰드 비비랑 양대산맥을 이루던 그런 비비크림이라 그래서 요거를 사와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피부에 좀 여러 번 도포를 해서 발라줄게요. 나름 좀 촉촉하기도 하고 커버도 잘 되고 피부 표현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회색빛 요런 컬러 때문인지 살짝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요런 도구도 없이 그냥 손으로 막 발랐던 기억이 있는데 양 조절이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어른들이 너네는 화장 안 하는 게 더 예쁘다 하는 게 진짜 팩트였다니까요. 진짜 화장하는 게 이상했던 거지. 여러분 이 컨실러 아세요? 듀얼로 된 이런 컨실러도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한쪽에는 이렇게 팁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흉터들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컬러가 약간 이렇게 어두워요. 저도 옛날에 이런 듀얼 컨실러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뒤에 있는 리퀴드 타입보다 컬러가 더 어둡네요. 그래서 제가 스틱 컨실러를 하나 더 구매를 해왔는데 이니스프리의 스틱 컨실러거든요. 이건 아까 제품보다 좀 얇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게 저의 첫 화장품인 친구였거든요. 저의 추억의 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트러블이 엄청 많아졌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트러블을 너무 가리고 싶은 거예요. 홈플러스에 있던 이니스프리 매장에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가서 뭐 찾니? 이래가지고 컨실러 찾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컨실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엄청 잘 쓰고 다녔었습니다. 요런 안 가려진 애들 이걸로 다시 가려볼게요. 그때랑 뭔가 사용감이 엄청 비슷해. 이게 커버력이 되게 좋고 적당히 꾸덕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터치하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주면은 나름 커버가 잘 돼요. 저의 어릴 때 인생템이었습니다. 이제야 밝혀지만 저의 첫 화장품은 이니스프리였다는 거. 아직도 뭔가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보면은 마음이 살짝 애잔한 그런 게 있어요. 못 이룬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뭐 요즘은 워낙 더 좋은 컨실러가 많지만은 이제 그때 나왔던 걸 생각하면은 저는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잔!
완전 추억템이에요. 아세요? 스킨푸드의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파우더 타입으로 된 아이브로우이고요. 이렇게 컬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작은 이런 팁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썹을 그렇게 깔끔하게 막 그리고 눈썹을 강조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었고, 그냥 빈 눈썹을 채운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툭툭툭툭 칠해서 슥슥슥슥 하고, 그렇게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밝은 요 컬러로 저도 눈썹을 조금 그려볼게요. 같이 들어있는 브러쉬가 너무 빳빳해서 이렇게 가루가 계속 나와요. 그냥 이렇게 칠하면. 약간 노란빛이 많이 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붉은빛이 나는 컬러예요. 오, not bad. 컬러만 잘 맞는 분들이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파우더로 그냥 살짝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눈썹을 좀 그려줄 건데, 프리즈마, 에보니 펜슬, 이거 아세요? 이게 그 원래 연필이잖아요. 되게 싸고 그래서 엄청 핫했던 그 브로우 펜슬. 자연스럽게 좀 눈썹을 한올한올 그리기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눈썹을 조금 더 모양을 잡으면서 그려볼게요. 뭔가 이런 식으로 눈썹 채우기가 좋아요. 저는 제가 학생 때 컨투어링을 했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뭔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일단 그냥 무작정 하얗고 뽀얀 피부를 만드는 게 중요했어가지고 입체감을 주고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토니모리의 크리스탈 블러셔인데 컬러가 슈가 브라운입니다. 이런 브라운 컬러의 제품이에요. 컬러가 생각보다 조금 노란빛이 도네요. 근데 쉐딩으로는 또잘 되는데? 요즘은 파운데이션도 쿨톤이면은 쿨톤 컬러 파운데이션 쓰고, 그리고 뭐 쉐딩도 쿨톤 컬러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컬러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다 같이 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K뷰티가 진짜 엄청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턱에도 쉐딩 해줄게요. 메이크업을 저렇게 했었다고 이러면서 충격받겠지? 우리 애기 궁금이들은. 버샘의 루미너스 하이라이터인데 컬러들을 이렇게 다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민트색인 부분은 실제로 민트색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분적으로 원하는 컬러만 터치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무서우니까 노랑, 핑크, 흰색 이쪽을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분명 노랑 핑크를 썼는데도 그냥 완전 화이트예요. 그리고 살짝만 올렸는데 너무 번쩍번쩍번쩍해가지고 진짜 조금씩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옛날 훈녀생정템이지만 리뉴얼된 제품들도 많아서 제품이 많이 바뀌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품들이 다. 하이라이팅 효과는 확실한 것 같으나 확실히 좀 옛날 느낌이 난다.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 제가 섀도우를 좀 잔뜩 사왔는데 아리따움에 유명했던 그 모노아이즈의 얼스 요것도 사왔고 그리고 에뛰드에 파는 요 싱글 섀도우들 요거 다들 아시죠? 요거는 뭐 지금도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당시에 핫했던 컬러들만 사왔거든요? 솔솔 말린 솔방울, 통기타 여신, 카페라떼 우유 마니, 머슬 마니아, 달달한 대추차,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200년 된 초코가게, 해변의 선 코코넛 이렇게 8개나 사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예전에 되게 잘 썼던 애들로 한번 써볼게요. 카페라떼 우유 마니 이거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발라보면 저는 기억에 코랄빛이 많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리니까 그냥 브라운 느낌이네요. 뭔가 이렇게 봤을 때랑 좀 달라요. 일단은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아 뭔가 섀도우를 잔뜩 쓰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다 써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퍼요. 해변의 선 코코넛 이 컬러를 써보겠습니다. 얘도 무난한 음영 브라운일 줄 알았는데 노란 붉은기가 좀 나네요. 그리고 요거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 엄청 유명한 10배때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이건 좀더 짙은 브라운이고 약간의 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발라보면은 반들반들거려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펄감이 강한 컬러를 잘 쓰지는 않아서 무서워요. 공연에서 봤을 때는 음영감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빛을 받으면 반짝거려요. 그리고 얘도 컬러가 노란빛이 많이 돌아요. 펄 자체가 약간 금펄?
펄이 약간 새틴 펄 같이 그런 느낌이라서 눈 전체가 약간 코팅을 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200년 된 초코 가게. 이거 완전 국민 은행탱이었고 저도 진짜 이거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제 기억과는 다르게 되게 붉은빛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네요. 그냥 이때는 뭔가 전반적으로 노랗고 다 컬러가 웜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옛날에는 웜톤, 쿨톤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거의 웜톤 템들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파워 웜톤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일단은 음영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머슬마니아.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국에 이제 사람들이 다 눈에 바르고 다녔었던 고 글리터거든요. 얘도 완전 골드펄인데? 그때 저희는 골드에 미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애교살은 흰색을 썼다는 거. 에뛰드의 블링블링 아이스틱 요거를 사왔는데 흰색이랑 약간 코랄색을 사왔거든요. 근데 흰색은 진짜 너무 흰색이라서 와 이건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면은 완전 이렇게 흰색이에요. 사이버 흰색. 코랄 컬러도 같이 사왔거든요. 살구빛 백조별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못쓸것 같고 요거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요 코랄 컬러로 애교살 한번 강조해볼게요. 그냥 글리터네. 요즘 애교살 메이커는 애교살을 빡 살려주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글리터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올려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제가 사왔는데 이거 눈물 라이너 아세요, 여러분? 쿤녀라면 자고로 이 눈물 라이너를 써야 된다. 근데 얘도 완전 화이트야. 요런 화이트 펄이거든요. 이걸 이제 눈 애교살 밑에 싹 올려줘야 되는 건데 너무 화이트해서 여기다가 그냥 포인트로 살짝만 올려볼게요. 살짝만. 근데 진짜 화이트하다, 완전 펄이. 확실히 반짝반짝하게 잘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화이트한 느낌. 제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묘하게 촌스러운 이런 느낌과 묘하게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피부가 벌써 점점 다크닝이 계속 오고 있어요. 뷰러로 속눈썹 좀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뷰러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제품으로 할게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슈퍼 롱 래쉬. 마스카라 픽서인데 이렇게 꺼내보면은 투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섬유질 같은 게 있어서 눈썹에 싹싹싹싹 붙으면서 눈썹이 길어지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에 좀 고정력을 높여주는? 이런 식으로. 약간 길어졌죠? 근데 이게 단점이 속눈썹 전체에 막 균일하게 섬유질이 붙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도 완전 훈녀템. 이샤의 3D 마스카라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팁이 엄청 뚱뚱하고 되게 두꺼워요. 그때는 막 약간 인형 속눈썹 해서 이렇게 막 속눈썹이 풍성하고 길고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랬어서 이렇게 팁이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로 한번 속눈썹을 해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은 아니네요, 확실히. 똥이 엄청 많이 생겨. 이게 왜 훈녀템이었지? 토니모리의 젤 아이라이너. 이건 전 지금까지도 잘 써요. 뚜껑 쪽에 이렇게 팁이 있고, 이렇게 젤 아이라이너가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그려집니다. 이거는 뭐, 아직도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만 퀄리티가 좋은 느낌인데요. 얘는 뭐, 지금도 추천. 아이 메이크업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에뛰드의 러블리 쿠키 블러셔. 요게 지금은 리뉴얼이 돼가지고, 케이스랑 이런 게 바뀌었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요 블러셔. 이거 완전 드러워. 이거 사실 흰색이었던 것. 이게 스트로베리 슈 컬러가 제 기억에 요 쿠키 블러셔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컬러로 기억을 하거든요. 발그레한 핑크 컬러.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핑크 컬러네요. 요즘 블러셔들은 딱 바르면은 뽀용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뽀용하진 않고 뭔가 텁텁한 느낌이네. 블러셔는 이렇게 얹어주고요. 디어달링 틴트 사왔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 사왔고요. 낑깡 레드랑 자몽 레드 사왔는데 근데 제가 원래 이 낑깡 레드 컬러를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되게 이렇게 오렌지한 느낌이었는데 요게 실제로 발색을 해보니까 그냥 형광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낑깡 레드 말고 자몽 레드 컬러 요거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잘할 수 있을까?
이미 연하게 바를 수가 없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물 틴트가 왜 이렇게 유행을 했을까요? 예쁘게 바르기 힘든 그런 제형인데 이렇게 얇게 바르니까 또 괜찮거든요? 컬러나 이런 것도? 근데 입술이 예쁘게 표현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입술 이런 상태들이 고스란히 보이는. 그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일단은 머리를 한번 다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머리는 막 삼지창 앞머리에 컬도 이렇게 뽀잉 들어간 그런 버섯머리 같은 스타일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요즘 스타일로 약간 시스루뱅에 한쪽 귀 넘기고 자연스러운 머리로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봤는데요. 약간 묘하게 화알못의 느낌이 날랑말랑하지만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예전 구N년생들은 공감할 훈녀생정 템으로 메이크업하면서 리뷰도 해보고 했는데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메이크업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에 만나요. 안녕!